김장철을 맞아 전북 군산시의 군장대학교가 김치 명장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승리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장대학교는 지난 11월 17일 군장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한민국 김치 명장과 함께하는 군산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군장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이 주관했으며 군산시 내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혹시라도 물가가 비싸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만드는 사람들이 계시면 겨울에 김치 없는 식사를 하실까봐 김치와 함께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김치 이 사랑의 김치 당근기 행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군장대 총장, 강임준 군산시장, 군장대학 관계자, 군장대 스마트 농식품과 학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김치 명장으로 알려진 김순자 씨가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를 시연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군장대학교는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김장김치 중 500kg은 군장대 교내 어려운 학생들과 유학생들에게 나눔으로 1000kg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되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따뜻한 행사가 됐습니다. 김수자 명장께서 또 김치 명장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우리 군장대학교가 한다에 대해서 우리 군산 지역의 따뜻함,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김치. 우리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가 김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김장을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서승리였습니다.